인터넷을 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하고요. 오픈 AI, 챗GPT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링크가 달렸습니다. 녹색 1번 이렇게 돼 있죠. 하이퍼링크. 해당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지문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어 지문, 비문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한글로 질문하니까요, 한글로 된 사이트만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물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호우다저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챗GPT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챗GPT가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바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 AI 챗GPT에서도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GPT-4 관련해서요, 베타 기능이 추가가 됐죠. 이 두 가지 기능 원래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세팅에 가서 베타 옵션을 키면 두 개의 모델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세팅에 가게 되면 베타 피처라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키면 새로운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플러그인도 있고요. 브라우즈, 위스, 며칠 전만 해도요, 여기가 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아예 인터넷을 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하고요, 오픈 AI, 챗GPT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플러스 유저한테만요, 얼리 액세스, 실험 기능, 익스페리멘트, 뉴 피처, 실험 기능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 동안에 계속 뭔가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무런 노티스 없이 바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브라우즈 위스 빙으로요. 자, GPT-4 여기 브라우즈 위스 빙 베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모델 선택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요청을 하게 되면 과거에 데이터가 트레이닝된 시점의 결과만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웹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도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반려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최신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최신 서비스에 대해 알려줘. 그리고 자료 링크도 함께 제공해줘 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빙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빙 여기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살짝 내려보면요, 지금 어떤 사이트를 지금 검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거 클릭하면은 해당 자료를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싱킹 중에 있습니다. 계속 어떤 자료가 지금 정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이 되면서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견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면서 1번, 2번, 3번 지금 계속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자료 뒤에는 링크가 달렸습니다. 여기 녹색 1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면 여기 하이퍼링크, 해당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요 내용들이 잘 작성이 되고 있는지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작성이 됐고요. 반려동물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1 링크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사이트로 갔죠. 두 번째 기사, 펫톡이라는 서비스, 반려견과의 소통을 돕는 반려견 소통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반려견의 행동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022년 자료고요. 제1기획에서 반려견 행동 언어 알려주는 펫톡 서비스. 네, 맞습니다. 반려견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펫톡이라고 하네요. 챗GPT처럼 독GPT가 필요하지 않을까, 펫GPT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펫나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반려견의 코 주름을 인식하는 AI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비문이라고 한대요. 비문, 우리 사람은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지문. 그런데 반려견은 코의 주름, 그걸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주민등록상에 지문을 등록을 해서 사람을 찾듯이 이 비문을 등록해서요 유실견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몰랐네요. 네, 이런 게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려견의 코를 찍자. 그래서 반려견 프로필 등록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 코를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요. 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이거 뭐 먹이라도 하나 들고 예,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강아지 코를 예, 찍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걔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죠. 잘 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잘 때 여기 움직이지 않죠. 잘 때는. 자, 그래서 이 비문 촬영하는 법 이렇게 다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 설명이 잘 있네요. 사람이 지문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코 지문, 비문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실견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Pet Now. 네. 그래서 간편한 반려견 등록, 비문 조회로 반려견을 찾고요. Pet 프로필을 등록한다. 네, 재밌습니다. 예, 실제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AI 강아지 얼굴을 인식하고요. 그 중에서 코 부분, 비문을 인식해서 촬영을 하고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이미지 처리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초점 제어, 자동으로 코 부분이 인식이 돼서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비문을 취득을 한다고 해요. 여기도 인공지능 예,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비문 이미지에서요 코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AI를 쓰고요. 그리고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 AI를 또 쓴다고 합니다. 네, 정밀 분석이라고 하면 여기 코에서 그 주름 부분, 예, 그 라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턴, 일종의 패턴을 추출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패턴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도를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가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높으면 인식이 됐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연결된 정보, 예를 들면 반려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벤처 회사인가 봐요. 주식회사 펫나우에서 벤처 회사를 차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3년에 지금 최근에 설립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발바닥은 어떤가요? 발바닥에도 이런 게 비슷한 주름이 있지 않을까요? 아, 거기는 계속 바닥에 닿으면서 지문 같은 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지금처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웹브라우징 빙 모델이죠. 빙 모델. 여기는 아직 안 바뀌었네요. 좀 더 재밌는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한글로 질문을 하니까요. 한글로 된 사이트만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물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좀 더 최신 기술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한글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영어로 번역해서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거를 카피를 하고요. 아닙니다. 이거를 바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수정하려면 여기 버튼 누르면 제가 편집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걸 편집을 한 다음에 Save and Submit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반려견 인공최신 서비스에 대해 알려줘 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된 알려줘. 이렇게 그냥 영어로 된 이렇게만 붙여보겠습니다. 네, Save and Submit. 그러면 영어로 이제 검색하고 있죠. Latest AI, 최신 AI, 그죠? 자, 눌러보면요. 네, 아까는 한글 사이트만 다 찾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글로 물어봤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글로도 물었지만 앞에다가 영어로 된 이렇게 덧붙이면서 영어로 된 사이트들을 검색하도록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잘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빙에서 찾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요 질문한 것대로 서칭을 하고 있고요. 더 나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AI services for pets 2023 이런 식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latest라고 하니까 그거를 2023으로 이렇게 바꿔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자, 검색이 끝났고요. 자,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반려동물 산업의 다양한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다고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코 지문 인식, 펫나우와 이걸 뭐라 어떻게 읽죠? 아이사이랩 이렇게 읽어야 되네. 두 개 한국 기업은 코 지문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6개월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후 6개월까지는 코 지문 인식을 하면 안 되겠네요. 바뀌니까요. 6개월 이후부터 등록을 가능하다. 그런 것 같고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빙을 활용한 웹브라우징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은
반려견 인공지능 최신 서비스를 제가 찾아달라고 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딩 관련해서도요, 이 웹브라우징 빅 모델을 활용을 하면 최신 코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요. 전에 코딩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가 좀 오래전에 나온 라이브러리고 최신 라이브러리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에러가 종종 났었는데요. 지금은 웹 브라우징 모델을 활용하면 그런 코딩 관련해서도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의 웹 브라우징 빅 모델,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